자, 최근 5주차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났죠. 그리고 10번 때 시계, 10번 때 시계 났고, 10번 때 시계 났죠. 10번 때 2개 났고, 단번대가 나오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27번이 2월 27번 없어. 27번이 2월입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27번 2월 27번 다음에 28 28번 21번 27번 2월이죠. 41번, 이거. 41번. 네. 네, 그 다음에, 37, 37, 38, 42, 네. 66, 37, 38, 42, 40. 지금 27번이, 12번에서 나왔죠. 예. 네. 예, 지휘수는, 다시 한번 봐보니까, 지휘수는 27번 되겠습니다. 예. 100%, 90% 이상 안 나온다. 예. 그리고 41번도, 나왔잖아요. 41번도 제외한다. 예. 41번도 제외한다. 27번. 그러면 2월수는 27번이 아니다. 예, 네, 이렇게 안 나오죠. 2월수. 그러면 2월수가 41번 나왔고, 25, 41번. 41번이 안 나오고, 27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2월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과 24번 2월수 있겠네요. 24번. 이웃수가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네. 첫 번째, 13, 15, 18에서 2월이 나올 거냐, 아니면 24번이 2월이, 이웃수가 될 거냐. 네, 이게 문제겠죠. 네. 형도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뭐 다른 걸 빼놓고, 이제 최근, 5일자 기준에서 이게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예. 아시겠죠. 이것은 거의 100%일 것 같아요. 이건 예. 그죠. 100%일 것 같다. 그래서 단번대가 나오다가 10번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단번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죠? 단번대가 몇 개나 나올까? 한 개나 나오겠죠. 한 개. 그죠? 계속 나오다가 나왔어요. 10번대가 나왔어요. 10번대가 지금 이렇게, 10번대는 지금 계속 나왔죠. 10번대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30번대가 쭉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30번대가 나올 타이밍, 그죠? 나올 타이밍.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유추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7번, 41번은 안 나온다. 그다음에 2월수가 어떤 게 나올까? 나올까? 세 번째는 단번대 몇 개 나올까? 4번은
30번대 나오니까 몇 개 나올까요? 다섯 번째는 10번대가 안 나오잖아. 안 나온다. 정말, 예. 그리고 40번대가 몇 개 나올 타이밍인가. 예. 이게 지금 고민되겠죠. 그잖아요. 이건 100%다. 27번하고 41번 나오면 로또를 안 한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예, 역사상, 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느낌상, 이건 뭐, 그죠, 느낌상. 느낌상.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예. 이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7번, 41번을 제외를 하고, 좀 돌리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으라고 돌리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댓글에 형님들 좀 뭐, 자기 생각 있으시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생각 있으시면. 네.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 특이점, 23을 나왔잖아요. 23을 나왔는데, 안 나오다가 나왔죠. 24번도 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24번이. 그러면, 제수가 다 포함되죠. 24. 그러면 이웃수가 3번, 13, 15, 18에 나오잖아. 13, 15, 18에서 2월. 수가 나올 가능성. 이웃수. 저는 이제, 생각에는 13 하나 잡고, 15 하나 잡고, 18 하나 잡고 돌리든가.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다음에 18번도 제외하겠습니다. 18번도. 예, 느낌이 딱 오네요. 18번.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공부해보니까, 딱 느낌이 왔습니다. 18번, 예, 18번, 예, 24번, 27번, 41번. 예, 제수 보겠습니다. 예상수로는, 저만의 이제, 예상수로는, 만약 10번대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나온다. 12번, 12번, 나온 다음에 12번, 12, 14번, 19번, 이렇게 10번대나 19,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20번대는, 22번, 23번, 24번, 25번, 25번, 26번, 28번, 28번, 네, 이렇게, 29번.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제 일단은, 예, 보겠습니다. 일단, 예, 공부한 결과. 그러면 이제, 항상 뭐 참고만 해주시고,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느낌, 저는 이제 느낌상, 촉. 예. 이것은 이제 제외하고, 예, 아마 단번대, 이제 이건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러면 13번, 15번, 18번을, 축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예, 축으로 해서 돌려고 합니다. 이상 아침에 새벽에 좀 1시간, 2시간 보고, 이제 또 나눠서 또 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예, 느낌이 확실히 오니까. 예, 더 이제 공부해보고, 이제 더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이런 경우도 있다.
형님들 생각을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조금 고맙겠습니다.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좀 달아주시고, 예.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형님들 생각을 좀, 예, 생각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금 좀 힘을 얻고 가겠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누님들, 형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